아까 근데 저희가 막 공약 걸었을 때 다 킹두한 vs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. 궁금하긴 하다 누가 이제, 이길지. 난 처음 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. 다 처음 본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? 아 그랬나? 네. 아 진짜. 아우 공약인데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. 아우 알았어. 좀 생각 좀 하고 올 테니까 얘기들 하고 있어. 아이고. 아유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형님. 라이브 네. 이거 힘들구만 이거. 아유. 야, 네. 근데 저기 봤지 아까 댓글 중에 다 그게 너무 많더라. 어떤 거요? 내가 읽진 않았는데 네. 김영철 선배님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. 아, 요새 아무래도 이런 밈이라든지 짤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기가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뭐 구독자 50만 찍으면은 김영철 TV로 바꿔라 막 그러던데.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. 많은 분들이 그쵸. 뭐 옛날 라인시대도 그랬으니까 뭐 주인공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. 주인공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. 아니 지금 뭐 고민들 하는 거야? 아니 지금 뭐 고민들 하는 거야?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저기 공약 얘기 나왔던 거 얘기하면 네 아까 공약을 뭐 그렇게 아니 아까 네, 현석이 네가 그랬잖아.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뭘 바꾸냐고 뭘.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. 아니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다 같이 성공하자고 나한테 그렇게 나 설득한 거 아니야? 근데 성공하고 바꾸자는 게 말이 돼?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니들 하고 싶은 건 다 하자고 해놓고 바꿔? 아 나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형님 아 어떡하지? 형님 아유 정말 형님 이러니까 킹영철 킹영철 하지. 아유. 야 가셨는데? 30화 때 바뀌었어야 돼. 30화 때. 야 네? 아니 너무 빨리 가셨는데? 아 좀 상처받으신 것 같아 좀. 어 뭐 저희가 그랬나요? 시청자들이 그랬는데? 뭐야? 예? 안 잡어? 잡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니야? 아유 뭐 갖다 맞으면 어떡해. 아 나 진짜. 아유 진짜. 아 형님. 형님.